해와 맞닿은 금단의 땅. 그곳에는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운 은둔의 왕국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 그 높고 험한 길을 따라가면 척박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고원의 사람들과 푸른 생명이 숨쉬는 곳 치투안 정글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신들의 땅 히말라야에 뿌리내린 이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강한 생명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왔습니다. 현실이 고단해도 다음 세상을 기원하며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영혼의 땅. 삶과 죽음이 하나 되는 곳. 깨달음의 길 묵티나트로 떠납니다. 4월이 되면 네팔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집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이 시작되는 계절, 수도 카트만두까지 직항을 이용하면 여행이 한결 수월한데요. 첫 여정은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도시 포카라를 출발해 티베트 국경과 가까운 좀솜으로 향합니다.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고봉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입니다. 와, 여기서도 히말라야가 너무 멋있게 보이네. 지금 일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새벽 6시, 어둠이 걷히면서 히말라야 설산이 순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안나푸르나를 비롯해 아직 아무도 오르지 못했다는 천여봉, 마차푸차레까지. 새벽녘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빛이 장엄한 대자연을 비춥니다. 포카라 공항에서 보이는 그 히말라야 풍경이, 예, 이른 아침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가 딱 품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과 이 도시가 있는데 너무 아침 분위기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일출이 이제 곧 올라오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순백의 미소를 건네는 히말라야.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변덕을 부리기 일쑤입니다. 갑자기 기상 상황이 나빠 비행기가 결항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4시간 기다렸는데 금솜 쪽에는 여기는 날씨가 좋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기상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비행기 안에 실었던 짐을 지금 다시 4시간 만에 빼내는 겁니다. 참 허탈했습니다. 비행기로는 30분 거리인데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7시간이나 가야 합니다. 1968년 이곳에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 포카라는 산속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시를 벗어나면 비포장길이 계속돼 이동이 쉽지 않은데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땅, 그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한 6, 7시간 걸려서 지금 금솜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로 이렇게 됐지만 나름 이게 여행의 좀 그 히말라야 깊은 그 지역을 들어가는 기분은 좀 나고 있습니다. 여행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흙먼지 가득한 길 위로 색다른 여행이 펼쳐집니다. 안나푸르나에서 무수탄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험준한 산악 지형이 이어지는데요. 산허리를 휘돌아 나가는 길. 골짜기마다 현수교가 눈에 띕니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위태롭게 연결된 다리가 문명과 원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협곡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출렁다리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의 작은 마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행인들끼리 출렁다리가 많이 있는데
그 이 밑에 계곡은 뭐 한 1,200m 아래로 엄청나게 그 협곡이 심하고, 근데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물들이 그 몇천 년, 몇만 년 된 현대의 그 나이테 같은 게 쌓여 있는 그 바위들을 깎아서 너무너무 예술 작품 같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고 있네요. 비행기를 오늘 못 탔지만 아주 즐거운 또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속을 누비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히말라야의 속살을 볼 수 있어 더욱 행복한 여행입니다. 해발 2,700m, 히말라야 설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집니다. 저녁 7시 30분, 짙은 어둠이 내린 좀솜에 도착했습니다. 연간 3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여행지답게 숙소도 비교적 깨끗하고 저렴한 편인데요. 하루 종일 포카라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그 아주 정말 히말라야 장관과 계곡물과 이렇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이 마을은 지금 밤이라 볼 수가 없는데 내일 아침이 또 기대가 됩니다. 멋있는 또 아침 풍경이, 히말라야 풍경이 펼쳐질 거라 기대합니다. 아침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별빛 가득한 좀솜의 밤.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난 도시의 여행자를 반겨주듯 히말라야의 별밤이 눈부십니다. 다음 날 아침, 어둠이 걷힌 히말라야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방에서 저 설산이 히말라야가 그냥 보입니다. 이런 뷰를 어느 호텔에서, 고급 호텔에서 누릴 수가 있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다울라기리 산인데요. 히말라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좀솜의 아침입니다. 검은 강이란 뜻의 카리 간데케 강이 대지를 적시며 흘러가는 좀솜 계곡. 밀과 보리, 유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 중 하나인 묵티나트가 가까워 연중 순례자와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묵티나트까지 차량은 1시간, 조랑마를 타면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마을 입구에 늘어선 노점, 근처 마르파 마을에서 가져온 특산물이 가득합니다. 무쌍마샤우 액땀 데레 바인자 아니 샤우바르 샤우고 수쿠디 바나우 사긴자 아니 샤우바라 요 마르파 브랜디 바니 요 아마 럭시 네 바남 요 바나우 사긴자 네팔마이 네팔마이 प्रख्यात स्याउ पाइने ठाउँ नै मुस्ताङ हो सबभन्दा मिठो पनि राम्रो पनि वैगुगिनभन्दा नेपाल 순례자들에게 더 인기 있는 마르파 사과. 저도 말린 사과를 먹어봤는데요. Yeah, it's good. Very good. Yeah. 과자 같아요. 예, yeah, 말린 사과가 과자 같네요. 아, 맛있습니다. 이곳은 일교차가 커서 사과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꿀사과입니다. 꿀사과. 미토차. 미토차. 야. 루흐마이 온자기. 따즈따즈 미초. 디디가라 깊네요. 깊네요. 물 끄네.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아침 일찍 여행자들이 떠나고 조금은 한가해진 시간. 마을 남자들이 어딘가로 바쁘게 향합니다. 해발 6,839m, 닐기리봉이 병풍처럼 둘러선 티니 마을, 타갈리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남자들이 속속 마을로 모여든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You can see there. 1년에 한번 열리는 활쏘기 대회가 바로 오늘이랍니다.
these all boys are now staying for the all person.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비교적 바람이 덜 부는 마을 공터. 활쏘기 대회가 시작되기 전 연습이 한창인데요. 마을 청년이 행사장이 아닌 한쪽 건물로 안내합니다. 이게 집이 아니고 레스토랑이네요. Yeah. This is the festival restaurant. Uh-huh. All people come here, join us here. Uh-huh. So it is really. What's this place? Normal time. Yeah, it will be still just closed. The door is closed. Yeah. So you open only once only a year. Only you know, once a year. Yeah. Oh, only really? Festival time. Uh-huh. 우리네 농촌의 마을 회관과 비슷한 곳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식당으로 이용하는데요. 잔치에 술이 빠질 수 없겠죠. 향긋한 곡주 냄새가 진동합니다. 향, 어우하고. 삶은 보리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술입니다. 지금 그 누룩 막걸리 냄새가 막 나는데 한국으로 치면 거의 막걸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효된 거를 걸르는 작업인 거죠. 이게 건더기 위에 있고 지금 이제 이 밑으로 저 발효된 거랑 같이 물이랑 내려가서 이제 술입니다. 전통 막걸리. 막걸리와 색깔이나 향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막 나온 신선한 막걸리 한 잔을 맛보겠습니다. 맛있네요. 한국에서는 그 가게에서 자꾸 단 것만 많이 먹어서 그런지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 맛이 살아있는. 자연의 향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좋죠. 좋죠. 부엌 한켠 아궁이에서는 메밀가루 요리를 합니다. 타갈리족의 주식인 대로인데요. 불에 올려놓는 동안 끊임없이 저어줘야 눌러붙지 않습니다. 네팔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티니 마을.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눈에 띕니다. 여기는 그 히말라야 그 산 속에 있는데도 가스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원래 가스를 사용해서 요리하세요? 민다나 봐이, 나 민다나 와줘다. 아들 얘네 번데서 나오라 안 믿어. 액 타임 졸자 게 아버. 액 두 번이나. 아 빠이다나 가 빠이자. 소나츠기 봐야 게 아버. 가스 오지 나. 아 아들 가디 오지 봐라. 가디 레인 쓰게. 소나츠 봐. 빠이다나 나오라 보지 봐이. 아들 가스 오지 보라 가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켜온 타갈리족. 밥상도 10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메밀 범벅과 녹두스프, 감자볶음, 유채나물이 주식인데요. 네.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세요. 거슬리 간이 먹는다. 녹두를 갈아서 만든 스프 달에 메밀 범벅과 채소를 함께 찍어 먹습니다. 파슬리카 알레디죠? 파슬리. 이게 손에 크게 묻진 않지만 이게 약간 찐득찐득한데 이 달, 이 국물을 이렇게 묻혀서 하니까는 예, 알려주시네요. 이렇게 너무 좋네요. 잠깐. 소금을 적게 넣고 생강, 마늘 같은 향신료로 양념을 하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 아, 미토차. 이쁘다. 너무 건강지고 너무 맛있어요. 네팔 달력으로 4월 초순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마을마다 새해를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그 다섯 명이 두 발씩 열 발을 쏘고 그거를 그 일곱 번을 해요. 그래서 총 70발을 갖고 저 관역 색깔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거를 맞췄나 해서 그 1등을 하게 되면은 7천 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만 원 조금 넘고. 공장 근로자 한 달치 월급에 닭 두 마리까지 상금과 부상이 두둑합니다. 출전 선수들이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전통술 낚시와 야크 치즈를 머리에 바릅니다. 작년 우승자 세르상 타칼리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올해도 우승할 수 있어요? 이거 빨리 짓는 사건 문자 열대 있어 선박. 1년을 기다려온 대회 드디어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데요. 본격적인 대회 시작 전 저도 활쏘기를 배워봤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우승자의 특별 훈련까지 받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역을 비켜나갔습니다. 아우 어렵네요. 저기 땡기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 겨냥한다는 게 먼 거리 겨냥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숲속에서 사냥대회가 벌어졌다는데요.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면서 점수를 겨루는 경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작년 우승자의 차례. 남녀노소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부담감이 큽니다. 일제히 시선이 꽂히는데요.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챔피언답게 남다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명중시킨 선수에게는 특별 상금이 주어집니다. 검정을 맞추신 분은 여기 있는 선수들 50여 명이 전부 다 100루피씩 주게 돼 있대요. 그러면은 천 원 조금 넘고 한국 돈으로 5만 얼마가 되는 상금을 받는 거죠. 한 달 가지고. 꼭 우승하길 기원할게요. 예. 꼭 우승하길. 예. 새해 축제의 시작. 활쏘기 대회는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활쏘기 대회장을 뒤로 하고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타칼리족이 사는 모습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마당 한가운데서 동네 꼬마들 목욕이 한창입니다. 어린 시절 커다란 고무대야에서 목욕하던 생각이 났는데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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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씻긴 아이 머리가 웬일인지 반질반질합니다. 지금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발라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기름이에요? 또리고딜. 라고 묻히서 날라가는 분이라. 아이의 피부를 보호하고 악귀를 쫓아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답니다. 히말라야의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미음자 구조의 타칼리족 주택.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지붕은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지붕도 이제 생활 공간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땔감도 쌓아놓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햇빛을 이용해 땔감과 과일을 말리고 채광까지 살린 주택 구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좀섬을 떠나 묵티나트로 가는 길. 고도가 높아질수록 초록의 향연은 사라지고 황토빛 벌판이 이어지는데요. 해발 3,500m. 이제는 풀과 나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낭떠러지입니다. 아찔합니다. 바람만이 오고 가는 깊은 골짜기. 인간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한 길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우리 차 옆으로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 높고 아찔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성지 무티나트까지 가는 순례자들인데요.
갑자기 차가 멈춰섭니다. 산사태로 길이 끊어져 더 이상 자동차로는 들어갈 수 없답니다. 거대한 설산을 짊어진 무티나트 계곡. 멀리 붉은색 사원이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무티나트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지금 산사태 같은 게 나고 눈이 쓸려내려서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어서 추위도 잊은 채 노숙까지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온 이들도 있습니다.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와 티베트에서 온 순례자들의 끝없는 행렬. 이방인의 눈에는 특별할 것 없는 깊은 산속 골짜기일 뿐인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진리를 찾아가는 길 묵티나트. 밤하늘을 밝히는 별들처럼 빛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순례자들을 위한 마을 라니포아입니다. 묵티나트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마을 중앙 건물 이름도 라니포아입니다. 먼 길 오느라 지친 순례자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숙소인데요. 미음자 형태의 독특한 구조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라니포아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 이 건물이 너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1863년 एउटी रानी थिइन् राणा बहादुर शाह राजा थिए उनकी माइली रानी सुवर्णप्रभा उनका तीनवटा रानी थिए तीनवटा रानीमा माइली रानीको सन्तान सन्तति छोराछोरीहरू थिएनन् एचो 이름은 여왕의 쉼터 지금은 묵티나트 순례자뿐만 아니라 안나푸르나 등반객들까지 찾아오는 유명한 숙소가 되었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강한 햇살에 냄비가 금방 끓어오르는데요. 태양열이 엄청 지금 그 고산이라 강해서 이 전기나 뗄감 없이 그 태양열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요리하고 계세요? 빨리 키빠가오네요, 놈. 됐다. 태양열 조리기 솔라쿠커. 뗄감 구하느라 먼 길을 걸어다니던 수고를 덜고 벌목으로 황폐화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구호 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길, 색깔 고운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이 눈에 띕니다. 의복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터라 이곳 사람들의 전통 복식이 궁금해졌습니다. Made here. Like the making me, yeah. You made? Yeah. Yeah, everything? Yeah. Oh, really? Yeah.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히말라야의 소수 부족 구룽족은 아름다운 전통 의상으로 유명합니다. 가운, 귀, 아니, 이거 난 기티. 기티. 아, 이거 귀 뭐야, 나? 이거 기티, 아니, 이거 가운. 가운. 옷은 입어봐야 그 진가를 아는 법이죠. 모델을 부탁드렸는데요. 전통복을 좀 다 입어볼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입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복식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너무 재밌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티베트 국경과 가까운 이곳. 구릉족의 삶과 문화는 티베트인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와, 순다리.
옷이 이렇게 예쁜데 왜 평소엔 안 입으세요 이거를? 라운사 아니 빨라도 사나이 라운사이나 아스칼로 끼나 보니 아바 아프나 아프노 되나 사지로 보니 오늘 이스 거리 대기담 되었자 이 인도 머리 라운사 따도 온자이나 바르칼로 콜라키 알기티 아프로 온자 보니라 모여 그룹 온자 아니 아무나 가르 비트에 버스 키리 이스다이나 아니 야 안다 하우마 키키 야 티라 비트나 잔다 키르타 이스 데스니 라이르 잔도자 요 상게 잔자 키르티 제가 전통 복식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남편분의 옷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옛날 구르카 용병으로 활동했던 용맹스런 구릉족 남자들 전통 의상에도 호방한 기운이 넘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독특하죠. 팔 하나를 빼내서 입는 것이. 근데 이게 그 티벳에서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게 그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게 지금 조근 그 티벳 장족하고 여기 구름족하고 좀 다른 민족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네, 유사한 복식 형태를 갖는 것 같아요. 스타일의 완성은 역시 모자와 신발이죠. 격식 있는 자리에 쓰는 전통 모자입니다. 람으로. 제 머리가 커서 다 안 들어갔는데. 옷은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아닌 구롱족 남자가 되어 걸어보는데요. 멋있죠. 그 전통 복식들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이 민족들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가 있고 이 자연 환경이 반영돼 있고 아름다운데 다 사라졌죠. 어디 가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전통 복은. 안녕하세요. Looking handsome. How is my dress? Looking very handsome. Thank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다른 시선으로 즐기는 여행.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친절과 호의로 이방인을 맞아준 구릉족 여인. 그 넉넉한 미소를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묵티낫 사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순례자들의 숨소리도 거칠어집니다. 고도가 3,800m가 넘는 고지대여서 그 순례객들도 숨이 차니까 약간 저산소 증도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쉬었다 가는데 저도 숨이 차네요. 삶의 고통을 뒤로하고 진리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깨달음의 땅, 묵티나트 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를 모시는 사원이기 때문에 고행 중인 사두와 참배하러 온 힌두교 신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마마무고 자기 멀리 살았던 떠나가기 분위기다. 이들은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입니다. 1960년대 카스트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네팔에는 오를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존재합니다. 신전 입구, 설산에서 흘러내린 빙하수에 속세의 업을 씻어냅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얼음물이에요. 옆에 다 눈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그 신성한 그 성지이기 때문에 이 물의 정화 의식을 갖는 거죠. 여기 와서 그래서 몸을 정화시키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비슈누 신을 모시는 묵티나트는 카투만두의 파슈파티나트 사원과 함께 힌두교 2대 성지로 꼽힙니다. 신의 거처라는 뜻의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린 108개의 성수로 몸을 씻는데요. 죄를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열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हमारा गुरुजी खाली पूजा की पूजा की मांगने से क्या मिलेगा जो देना हो तो अपने आप को दे देंगे बराबर खुदा अगर किसी को देता है भगवान किसी का भगवान तुम्हारा हो या सभी एक ही है जो देगा वो पहले सामने से देगा मांगने से क्या मिलेगा मांगने से कुछ नहीं मिलता वो अपना कर्म होता है ना वो कर्म में सभी सब मिलता है 종을 울려서 신을 깨우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두 번 비슈누 신상에 참배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정해진 시간은 단 10분. 힌두 신들 가운데 가장 자비롭고 선하다는 보존과 유지의 신 비슈누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먼 길 달려온 신자들, 잠시라도 보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 참배 시간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묵티나트 사원 옆에는 불교 사원 주왈리 마이 곰빠가 있습니다. 이곳이 불교 신자들에게도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불경에 나오는 수호신 주왈리 마이를 섬기는 사원입니다. 예, 그게 이게 희미한데 그렇게 바닥에서 천연 자연 상태로 이렇게 가스 같은 게 나오는지 거기서 이제 거의 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불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불멸의 불입니다. 돌틈에서 새어 나오는 천연 가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빨리도 틀을 해야래. 물과 불 그리고 흙의 땅 묵티나트 우주의 원리가 숨어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다시 떠나는 길. 끝없이 이어진 돌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나가다가 돌무더기가 있어서 와봤는데 그 미로처럼 생겼네요. 여기가 옛날에 사원 자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묵티나트라고 하는데 이런 그 속세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미로를 전부 다 통과하면은 이 그 해탈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해방과 열반을 뜻하는 묵티나트.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으로 향합니다. 현생의 업을 씻어내고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 묵티나트. 그곳에는 불멸의 영혼을 꿈꾸며 대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해 살아가는 히말라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녹두전이 여기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바람의 계곡 좀솜. 그곳에서 용맹스러운 타칼리족을 만났습니다. 우뚝 솟은 히말라야 고봉처럼 강인한 그들의 삶을 뒤로하고 깨달음의 길 묵티나트를 찾았습니다. 고단한 현실은 찰나일 뿐 영원을 꿈꾸는 사람들. 이제
시간이 멈춘 땅, 고대 왕국의 전설이 살아있는 카투만두 계곡으로 향합니다. 히말라야 골짜기, 네팔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문화를 꽃피운 네와르족. 그들의 영광과 번영이 살아 숨쉬는 도시, 이곳은 네팔 카투만두입니다. 매년 많은 여행자들이 네팔행 비행기를 탑니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를 오르는 히말라야 등반객과 자유여행을 꿈꾸는 배낭여행자들인데요. 연간 약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땅, 짙은 어둠을 걷어내면 눈부신 햇살 아래 순백의 설산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8,000m급 고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 산과 하늘, 구름이 하나 된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인데요. 해발 1,300m, 관악산 두 배 높이의 분지에 수도 카투만두가 있습니다. 서울의 남산처럼 도시를 굽어보는 하얀 탑, 수아얀브나트 사원입니다.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어 35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가는 여정부터 고행길입니다. 아, 이제 300계단 올라왔는데 이제 엄청 가파른 계단 마지막 50계단 남았습니다. 예. 한 발 한 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드디어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 수아얀브나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불탑인 수투파 옆으로 사원과 수도원이 들어서 있는데요.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부처의 눈입니다. 멋있네요. 네, 높이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아주. 진리를 깨우치는 종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집니다. 저도 힘껏 종을 쳐봤는데요. 갑자기 원숭이들이 몰려듭니다. 음식이나 가방을 채가기도 하지만 불교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라 신성시한다고 하는데요. 사원에 올라오면 누구나 경전이 담긴 마니차를 돌립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돌릴 때마다 불경을 한번 읽는 공덕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불교 사원이지만 힌두교 신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힌두교의 신 하리티를 모신 신전입니다. 이 커다란 스투파가 명백하게 이곳이 불교 사원임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 여기.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힌두교 양식의 건물이 있습니다.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도 불교 사원에 가면 산신각이 있어서 불교하고 무속이 수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팔에서는 힌두교하고 불교가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합이라는 게 한 지역에 두 가지 종교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양식도 서로 교류가 되는 건데 이 한국의 유불도 무속 이런 게 수합이 된 것처럼 여기도 같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방 종교인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좀 발견하기 힘든 동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 이들은 저마다의 신에게 공양을 올리며 소원을 빕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실이나 이런 그 꽃이나 이런 향신료 같은 거를 신에게 바치려고 지금 가족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재물을 태워 하늘 높이 연기를 날려 보내는데요. 힌두교 신자들도 불탑을 돌며 평안을 기원합니다. 불교와 힌두교 모두 복을 쌓으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난도 질병도 찰나의 고통일 뿐 네팔인들은 내세의 영원을 꿈꾸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신의 영역을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카투만두 시내 아산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아산시장은 과거 티벳과 인도를 오가는 상인들이 모여들던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여기 뭐 릭샤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온갖 야채를 팔고 아주 정신이 없는 곳인데 아주 막 흥분이 됩니다. 시장을 오면은 한번 구경을 가려고 합니다. 속으로. 미로 같은 골목길을 들어서면 향신료와 싱싱한 채소를 파는 상점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경운기가 오가는 고대 도시가 마치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듯합니다.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이 무심한 듯 거리를 오가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전 지어진 낡은 벽돌집들이 세월의 흔적을 가득하는 채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북동쪽으로 15km, 고대 왕국의 전설이 살아있는 도시 박타프루로 갑니다. 켜켜이 쌓인 시간이 마치 한순간인 듯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고대 말라 왕국의 수도였던 박타프루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덜발 광장에 가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커다란 물레가 인상적입니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나? 지금 전통적인 그릇이나 지금 술병이나 술독이나 이런 것도 만들지만 요즘 현대에 와서는 뭐 여기 재떨이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저금통도 만드는데 이건 저금통 만들 거라고 합니다. 부어서 구멍을 뚫는 거죠. 동전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 건데 제가 해봐도 돼요? 예, 안 돼요? 물레홈의 막대기를 고정시키고 인력으로만 돌리는데요. 원심력 덕분에 계속 회전하는 물레. 그 위에 점토를 올리고 모양을 만듭니다. 도자기는 박타프루의 특산품이라고 하는데요. 도공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도자기가 금세 일그러집니다. 아, 예, 처음 해보는데 너무 어렵네요. 예, 다 찌그러져가지고 예쁜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평생을 걸쳐서 만드신 분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방인의 서툰 솜씨에 구경꾼들도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뭐야? 평생을 도자기를 정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만드셨나 봐요. 평생을. 50년을 하셨대요. 과거 왕실에 진상하기도 했던 박타프루 도자기. 수백 년간 변함없이 도공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타프루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을을 찾아 나섰는데요. 화려한 고대 문명의 주인공, 네와르족 마을입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공동주택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언뜻 보기엔 오래된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곳, 이색적인 공간이 보이네요. 공동 우물입니다. 엄마가 퍼올린 물을 부지런히 아들이 나르는데요. 저도 내려가 봤습니다. 오, 여기 엄청 깊네 여기. 물 색깔이 탁해 보였는데요. 이 물이 약간 그 황토빛이에요. 노란빛인데 이 아래는 맑은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카투만두와 박타프루 지역에는 진흙 섞인 우물이 많습니다. 토양이 부드럽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침전시켜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컵라 두네. 그러면 그
요리할 때는 어떤 물을 사용하세요? 하나 만나온다고 하나 만나오네 또 나라바다 양수 나라만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 시설이 있지만 양이 충분치 않아 청소하고 씻을 때는 우물을 찾습니다. 한 청년의 갑작스런 초대를 받고 건너편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공방이 있는 것 같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공의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잔뜩 허리를 굽힌 채 정교하게 나무 조각을 합니다. 기계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오직 사람의 손끝으로 만든 문양인데요. 작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대구 마치고 바로 뒤부르고 렉탱글 타입으로 뒤부르고 바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직업을 갖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뭐 알 수 없는 그 조상 때부터 계속 해오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목공예를 배운 거랑은 상상할 수 없는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작업이니까는. 너라마 제시모노 보라고 해서 옷가빙고 감마지 민해체 완의 바이러분이 거는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아버지 라지 샤암 씨가 네팔의 문화재를 수리하고 왕궁의 예술품을 만들던 최고의 장인이기 때문인데요. 지방 곳곳 장인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많습니다. 와, 너무 멋있네. 1년 넘게 작업한 힌두교 여신상인데요. 공예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얼굴과 손 부분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와르족은 손재주가 뛰어나 목공예, 건축, 도예, 금은세공 분야에서 활약해왔는데요. 수많은 건축과 조각 작품을 남기며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네와르족의 집은 층층마다 용도가 다릅니다. 1층은 작업실, 2층은 침실, 3층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와르족은 부엌을 신성시하고 나마스테. 여성들이 일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안주인의 허락을 얻어 들어가 봤는데요. 야, 특이하게도 아주 그 가족들도 그 아주 그 신성하게 여기는 곳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저희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는 또 무슨 절을 붙이고 계세요 아주머니께서. 이게 무슨 전이에요? 초라합니다. 마라. 어? 마라. 마라. 녹두전이에요? 정말 우리네 녹두전과 똑같습니다. 지글지글 익는 소리까지 비슷한데요. 제 고향 강원도에서도 녹두 콩이 많으니까 녹두전을 잘 해먹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녹두전이 여기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녹두의 사촌뻘쯤 되는 렌틸콩이랍니다. 옆에서는 쌀가루를 묽게 반죽해 얇은 전병을 부치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퍼집니다. 마치 명절 전날 우리네 모습 같았는데요. 그릇에 담긴 음식이 정겹습니다. 한쪽에서 남자들은 만두를 빚느라 바쁜데요. 어려운데요. 너무 크게 하는 게. 염얼이라고 하는 잔치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달콤한 소를 넣는데요. 머리 뭐라 하면서 사탕 수수로 만든 그 그러니까 설탕이죠. 설탕하고 깨하고 섞은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진한 색은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해가지고
깨를 달달하게 해서 송편을 빚을 때 그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그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대농가는 요머리라고 하는데 굴려. 사탕 수술을 농축한 흑설탕에 참깨와 향신료, 코코넛 가루를 섞어 듬뿍 넣어주는데요. 무화과 열매 모양을 만듭니다. 참 예쁘죠?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어때요? 남무서. 남무서 퍼스트 디바나 코어. 코리아 아, 예. 뭔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제게 못 맞는 것 같은데 처음 맞는 것처럼 아주 잘 만든 거라 그러네요. 12월 한 해 수확을 감사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때 우리가 송편을 먹듯 여머리를 쪄서 먹습니다. 매콤한 소고기찜 냄새가 납니다. 초이다. 보통 힌두교인들은 암소를 신성시하지만 네팔의 경우 물소고기는 먹는답니다. 쌀을 눌러서 말린 찌우라를 밥처럼 수북히 담는데요. 렌틸콩 볶음과 감자조림을 비롯해 반찬이 6가지나 됩니다. 저도 간을 하나 해리 찌로로 테스트를 해서 양말 좀 가루 온서 간을 좀 일진 손으로 벌써 언니를 좀 찌우라 보니 간이 걸서 그 찌우라를 좀 तेलहरू पेटको सबै त्यो त्यो तेलहरू सोसाउनुको लागि चाहिँ हामी चाहिँ चुरा पनि खाने गर्छौँ। शिक्षा는 3층 옥상에서 합니다. 바닥에 지프로 만든 멍석을 깐 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밥을 먹는데요. 하루 두 끼를 먹는 네와르족. 아침 식탁이 풍성합니다. 식사 전 반주도 곁들여지는데요. 네와리 부족의 전통 술인 럭시라고 하는데 상당히 독하다고 들었는데 예, 이걸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독한 술을 먹으려고 따라주네요.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 음식을 조금 떼어 신에게 바칩니다. 고술의 풍습과 비슷한데요. 소주와 비슷한 전통주 락시. 알코올 도수 40도가 넘습니다. 우와, 냄새만 해도 아주 진한 아주 독한 고량주 냄새가 나요. 모양도 예쁜 여머리를 먹어봤는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송편처럼 맛이 좋았습니다. 미토차. 고소한 냄새가 일품인 렌틸콩 부침개 맛은 어떨까요? 콩을 그냥 이렇게 갈아서 그걸 기름에 부친 거기 때문에 한국의 녹두랑 정말 똑같은 맛이에요. 거의 비슷한 맛이에요, 이거는. 남자들이 식사에 열중하는 사이 여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부족한 음식을 보충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음식이 모두 담백하고 맛이 좋아 금세 바닥이 보입니다. 이 납작하게 만든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최대한 다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맛있습니다. 밥상을 물리자마자 후식이 들어옵니다. 물소젓을 유산균에 발효시킨 즈즈더우. 박타프르 왕이 먹었다고 해서 왕의 디저트로 불리는데요. 세계 각국 여행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발효식품입니다. 미도차. 푸딩처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데요. 박타프르 데이 데이 카타노 파탄고 도스토이네. 엄청 라므로 미토 스페셜 주주다오. 아침 식사가 끝난 시간, 샤암 씨가 제단에 앉았습니다. 힌두교의 여신 크리슈나에게 오늘 하루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리는데요. 네와르족 대부분은 힌두교인입니다. 다신교인 만큼
저마다 모시는 신이 따로 있는데요. 피리 부는 모습으로 익숙한 크리슈나는 장난기가 많고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좋아합니다. 힌두교에서는 크게 브라마하고 비슈누하고 시바 3대 신이 있는데 지금 이 집에서는 그 비슈누의 화신 중에 여덟 번째 화신인 크리슈나를 모시고 있어서 이게 지금 여기랑 여기도 크리슈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부처도 우리 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불교 사원을 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이 네팔이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도 힌두교의 이러한 그 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트럭 소리가 요란합니다. 6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수공예 가구를 왕궁 박물관으로 보내는 건데요. 좋은 나무라 그런지 무겁습니다. 원목을 정성스럽게 깎아 못 하나 박지 않고 맞춘 의자입니다. 대와 감이 이제 먹을래 아버 아무래 대사원에서 딘버려서 회의 얘기 사원에서 아버 지도원 독서에서 돌아오면서 감 예서 돌아오면서 번하고 지절이 아버이랑 한 빠이버니 원태서 돌아가서 나무값만 3만 루피가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만 원 훨씬 넘는 금액인데. 아 근데 이거를 너무 정성껏 만들어서 지금 보내기 싫다 그러네요. 예, 또 보내기 싫은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보내는데 가슴이 조금 아프다 그럽니다. 예. 못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늘 오로지 나무로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못을 사용하는 건 작업도 아니라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의자 가격은 약 40만 원. 6개월 작업이지만 나무값이 비싸 최소한의 공임만 붙였답니다. 마치 자식 떠나 보내듯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라지 샤암 씨와 함께 박타프루 광장을 찾았습니다. 네팔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말라 왕국의 고도 박타프루. 왕궁과 사원이 돌담 하나 없이 자유롭게 들어서 있는데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요. 왕이 쉬어가던 정자, 짜실린 만답입니다. 짜실린은 8개의 각, 만답은 정자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팔각정과 비슷합니다. 1934년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을 15년 전 라지 샤암 씨가 주축이 돼 재건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왕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던 이제 한국의 뭐 정자 같은 개념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다 무너졌었는데 1990년대 초에 이제 그 독일 대통령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이걸 새로 지어라 그랬을 때 그 좀 이렇게 낡은 기둥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옛날에 이제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건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좀 최근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는 다 이 아저씨께서 전부 카빙 그 조각을 해서 이렇게 지은 거라고 합니다. Very nice. 무너진 건축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샤암 씨. 볼 때마다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이게 물통에 꽃잎, 물소에는 꽃. 신을 위한 제사 음식을 섬세하게 조각한 건축물에서 네와르인들의 신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15세기 네팔을 통일한 아크샤 왕이 죽은 후 말라 왕국은 박타프루와 카투만두, 파탄으로 나뉘어 최고의 번영을 누렸는데요. 카투만두 계곡의 마지막 고대 도시 파탄입니다. 미의 도시라는 뜻에서 랄리프루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름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습니다. 많은 여러 부족들이 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쟁이 있었던 곳인데 그래서 역대로 카투만두하고 박타프루하고 파탄하고 세 3대 왕조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트만두에도 있고 박타프로에도 있고 하탄에도 있는데 여기는 덜발 광장이라고 합니다. 세 군데 다 똑같은 지명이 있는데 우리말로 왕궁 광장이라는 뜻이죠. 덜발 스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받는 파탄. 그러나 유적지라고 해서 엄숙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적지와 주거지의 경계가 따로 없고 출입을 막는 팻말도 보이지 않는데요. 시민들이 왕궁이나 사원, 여기저기에 걸터앉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고궁같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우리 생각 같아선 이거를 아주 아끼고 보호하고 또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제가 앉아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올라와서 앉아있고 데이트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돌이 맨질맨질해져 있고 네, 그런 곳인데 좀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살아 숨 같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같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18세기 구르카 왕조가 들어선 후 수도를 카투만두로 옮기면서 파탄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 곳곳에 다양한 문화유산이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파탄 왕궁은 55개의 아름다운 창문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재밌는 거 하나는 이 박물관의 이 왕궁에 상당히 많은 창틀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약간 그 둥글러진 나무 마른 먹골인데 여기는 이런 모양이고 옆에 거는 격자문이고 또 그 옆에 거는 연꽃무늬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많은 창틀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상당히 그 옛날에 진 건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창틀에서 은은하게 이렇게 비치는 빛들이 자연스럽게 실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18세기까지 아름다운 내화로 예술을 꽃피웠던 파탄. 화려했던 왕국의 번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지만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사랑한 도시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힌두 왕국으로 불리는 네팔. 그러나 불교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 보드낫.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보드낫으로 향합니다. 카투만두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 보드낫 불탑이 있습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요. 승려부터 순례자, 인근 주민과 관광객까지 불탑 주인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금 아침 6시도 안 된 동이 이제 막 큰 이른 시간인데 정말 많은 불교 신자들이 탑 거대한 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침 일 나가기 전에 그 자신들의 그 매일같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어떤 염원을 하고 그런 매일의 행사인 거죠. 그래서 근데 탑이 워낙 커서 여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10바퀴, 20바퀴 돌면 아침 운동도 잘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티벳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과 온몸을 던져 절을 하는 오체투지 순례자. 이런 이유로 네팔 속의 작은 티베트라고 불리는데요. 탑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진리를 보고 듣기 위해 신성한 기운으로 눈과 귀를 씻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한 천민이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이 탑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부처 앞에서는 신분과 지위의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현생의 업을 씻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소망과 바램까지 쌓아올린 깨달음의 탑 보드낫. 지혜의 눈과 코처럼 보이는 숫자 1은 진리는 하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높이 38m에 이르는 초대형 불탑. 깨달음으로 가는 관문인 계단을 따라 오릅니다. 세상을 응시하는 부처의 눈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힌두교 신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가 힌두교 비슈누신의 여덟 번째 화신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불교와 힌두교, 두 종교가 상생하는 네팔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경전을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을 대신 읽는 거, 어떤 염원을 실어서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오색으로 이렇게 매달아놓는 형태가 제일 많고요. 깃발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게 티베트 불교의 상징입니다. 멀리서 보면 오색 깃발이지만 경전이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불경을 적은 깃발, 룽다. 진리가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퍼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올리고 떠난 자리, 어르신들이 한가롭게 앉아 계셨는데요. 예, 매일 나온 거예요. 매일 아침에 오세요. 나중에 죽어서 평화를 얻고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네네 맞아요. 기도하신다고 그러면서 여기 매일 오신다고. 오메르네 꼬라를 나는 거죠. 나중에 그렇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티베트 풍입니다. 과거 이곳은 티베트 라싸와 카투만두를 잇는 무역로였다고 하는데요. 조상 대대로 이어진 믿음을 품고 끊임없이 불탑을 돕니다. 현실에서 얼마나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동물로 환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삶을 핥히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네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신의 은총을 비는 인사를 건넵니다. 나마스테. 오, 너무 대단한데요. 번영을 누렸던 고대 왕국의 도시 카투만두. 장인들이 손끝에서 살아난 예술 작품을 만났습니다. 네팔의 맛과 멋을 보여준 네와르족. 그들의 순박한 미소는 영원을 꿈꾸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현실의 삶은 고달프지만 또 다른 세상을 염원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그들을 뒤로하고 이제 히말라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 랑탕 계곡으로 향합니다. 티베트 고원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은 타망족. 변방의 소수민족으로 오랜 세월 자신들만의 언어와 고유한 풍습을 지켜왔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빛나는 미소를 건네는 곳. 랑탕 계곡으로 찾아갑니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
아름다운 풍경만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네팔입니다. 오늘은 카투만두에서 북쪽, 티벳과 국경을 맞댄 작은 마을, 샤브르베시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산월이 굽이굽이 구름 따라가는 길, 원시림에서 시작해 설산까지 한 곡에 넘을 때마다 차창밖 풍경이 달라집니다. 랑탕 쪽으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그 저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 앞쪽이 다 히말라야 설산인데 예, 그 약간 오늘 그 안개가 살짝 껴가지고 설산까지는 안 보이고 랑탕 계곡 입구 도로 안쪽이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궁금한 마음에 차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명절 아침 음식 준비로 바빴는데요. 잔치상에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커다란 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부위별로 공평하게 나눕니다. 물소 한 마리를 4만 루피를 줬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니까는 한 가정에서 이걸 사 먹는 거는 좀 힘들고 정육점도 없고 드무니까 이 명절 때 이 40집이 돈을 모아가지고 40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풍경이고 오늘이 저 명절이니까 고기를 먹는 거죠. 이곳 노동자들의 월급은 1만 루피. 소 한 마리 값이 네 달치 월급입니다. 명절날 먹는 고깃국. 옛날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네요. 다시 떠나는 길. 아찔한 협곡을 따라 위태로운 벼랑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랑탕 계곡에 도착했는데요.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와 함께 네팔이 3대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랑탕 계곡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마을, 샤브르베시입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인사를 건넸는데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미안하다. 미안. 기분 좀 미안해. 좀 들어가서 구경 좀 해주세요. 웰컴. 잔치집 인심 한번 후합니다. 이방인도 넉넉한 인심으로 맞아주는데요. 여기 지나가다 결혼식이 있어서 구경 좀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네팔에서 환영의 뜻의 가다를 걸어주시고 환영의 이 술도 지금 한 모금 주시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실내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인 줄 알았는데 통로를 따라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결혼식이 어마어마한 그 마을 잔치 부족민이 다 모인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잔치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랑탕 계곡의 주인으로 불리는 타망족의 결혼식. 상석에는 신랑 신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축제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인가 봐요. 가장 그 가운데 앞자리에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한번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누구야, 엄마 아들을 봤네? 콩글스 웰컴. 아까 언제나? 래피? How long have you been with your husband? 2 years. 신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혼주석에 친구들이 앉아있습니다. 지금 양쪽에는 신랑 신부의 베스트 프렌드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옆에 앉아 있네요. 하객은 축복의 의미로 가타를 걸어주고 다산을 기원하며 머리에 치즈를 바릅니다. 그런데 새 신랑이 털모자를 썼다 벗었다 안절부절 못하네요. 땀과 치즈가 흘러내려 곤혹스럽기만 한데요. 어떤 잔치든 주인공이 고생스러운 법이죠.
수백 명이 몰려든 결혼식. 도대체 어떻게 치르나 했더니 이곳에도 축의금 문화가 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준다는 카타 속에 돈과 직접 쓴 편지를 넣어 전달한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결혼 표현이 시작됩니다. 네팔리 토피 코리안 맨 베리 굿. 네팔리가 토피 끝이야. 그 네팔에 많은 부족이 살고 있지만 네팔 어느 부족이나 쓰게 되는 그 전통 모자 토피입니다. 남자들이 쓰는 모자.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정장을 갖추려면 일단 모자를 써줘야지 되는 겁니다. I will say I love you.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나 유쾌하고 낙천적인 이들은 변방위 소수민족으로 이곳 랑탕 계곡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네 강강수월래 하듯이 남녀가 손목을 잡고 도는데요. 신랑 신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잘 살라는 의미랍니다. 1950년대까지 그 존재를 알 수 없을 만큼 베일에 가려졌던 사람들인데요. 자신들만의 전통 문화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일궈온 타망족. 히말라야의 선물 랑탕 계곡에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인들의 전통 의상이 눈길을 끕니다. 매일 이렇게 입고 어려서부터 사셨어요, 지금까지. 저번에 닌네 이렇게 나오는 자기 거기에 나오는 자리. 샌드위치를 나온다. 아, 매일 이렇게 입는. 아, 너무 너무 예쁘세요. 아무래 잘매 되게 에스테이 카브라 나온다. 너무 순다리. 전통 의상과 잘 어울리는 커다란 귀걸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신성한 보석으로 여기는 터키 석 장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거는 운에서 만든 거예요. 허리춤의 은 숟가락은 타망족 여인의 상징입니다. 항상 손을 닦고 식당마다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그래요. 근데 혹시 손을 닦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갖고 다니는 하나의 전통 장식인 거죠. 실제로 사용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이 인도나 이런 데 장신구가 다양한데 이제 이런 생활용품이 장신구로 발전된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요제 아주머니네 마을을 함께 가보기로 했는데요. 저 가파른 산길 너머에 마을이 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고 걸음을 서두르는데요.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버스 안은 금세 만 원입니다. 아유, 너무 꽉 차가지고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버스가 드디어 왔는데. 산간 마을을 오고 가는 버스. 놓치면 또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다들 길을 쓰고 올라타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랑 다른 차를 수배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버스는 너무 꽉 찼네요. 결혼식 하객들과 여행자들까지 뒤섞여 승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겨우 차를 빌렸습니다. 아, 이제 차를 잡았습니다. 이제 올라가야죠, 이 마을로. 이 골짜기마다 숨은 그림처럼 들어선 타망족의 마을. 만원 버스에 몸을 싣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딸인 19살 카메가 임신 중이기 때문인데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 심하게 흔들리는 자동차. 결국 견디다 못한 카메가 차를 세웁니다.
입덧에 참얼미까지 임산부에게는 힘든 여정입니다. 봐요? 보여? 오늘 자? 응. 속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늦었지. 빨리 늦었지. 아,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예, 진다만 놓아서 할게요. 예, 오해나 오해나. 진짜 다 아예 알잖아. 기는 나오네. 다 이것도 아부 뒤주 아버스타 차안. 다시 출발하는데 화창하던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면서 빗줄기까지 굵어집니다. 길이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운전이 쉽지 않은데요. 결국 자동차가 멈춰섰습니다. 아, 여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길이 너무 이렇게 진흙탕이 돼가지고 차가 4윌인데도 그 네 바퀴 4륜 구동인데도 빠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구간은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비가 오고. 아, 마당 몰라. 짐을 챙겨 걸어가려는 찰나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셋째 딸 칸첸인데요. 학교를 다녀오는 길이랍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다섯째 아들입니다. 조금 부끄러운가 봅니다. 여기에요? 비가 내린 후 맑게 씻긴 골짜기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 요제 씨를 부르는데요. 하루 종일 엄마 노릇까지 톡톡히 했던 둘째 딸과 막둥이 아들입니다. 이남사녀 요제 씨의 자식들이 골목골목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오후, 시간이 멈춘 듯 한가로운 풍경에 마음을 뺏깁니다. 동화 속 오두막 같은 2층 집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집안 한 켠에 과자와 국수, 비누 같은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옛날 우리네 구멍가게처럼 소소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6남매의 엄마 요제 타망 씨.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이 집이 가장 큰 재산이랍니다. 1층에 있는 부엌입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손님을 위해 딸들이 찬물을 끓이는데요. 비가 내려 수산해진 날씨, 따뜻한 홍차를 준비합니다. 아, 단내밭. 꼬맹이들은 그저 신기한 듯. 낯선 손님과 카메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 옆에서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누군가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에, 내게 라브로다. 아무고 이거다 와. 물이 아마. 생화를 장식하셨네요. 아유. 너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할머니 예뻐요 신다리. 야, 이제 라지엘이도. 이제 아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줍게 건네는 이들의 미소가 촉촉한 봄빛처럼 마음을 적십니다. 밤새 내리던 빗줄기가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인 하늘. 덕분에 최고봉인 랑탕 리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랑탕 계곡은 1949년 영국의 탐험가 틸만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옹기종기 들어앉은 마을. 아름다운 자연환경만큼 소박한 사람들의 삶도 그 특별함을 더하는데요.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와 함께 3대 트레킹 코스로 손꼽히는 랑탕 계곡. 맑고 푸른 햇살 아래 히말라야의 숨은 보석이 빛을 발합니다.
아침 일찍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터키석처럼 지푸른 건물색이 눈길을 끄는데요. 푸른색이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손바느질을 하는 분이 계셔서 다가가 봤는데요. 손녀를 위해 지은 색동 모자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입힌 거는 그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애기줄 모자라고 하는데 너무 비슷해요. 한국의 색동하고 색깔 배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유사하고 한국에서도 색동은 그 보면은 뭐 3색짜리도 있고 우리는 흔히 오방색 다섯 개를 생각하는데 3색, 5색, 뭐 6색, 7색짜리 그 유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짜투리천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정확히 다섯 색깔의 색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 색깔의 천을 이렇게 예쁘게 조화롭게 모아서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어서 만드시는 거죠. 너무 한국하고 유사해가지고 재밌어요, 저는. 과거 티벳에서 이주해온 이들은 티벳과 비슷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전통 의상과 장신구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타망족이 네팔의 티베트인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 남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사를 준비하는데요. 이곳에서 치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제물로 올리는 염소 머리에도 바르는데요.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큰 병 없이 무탈하게 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데요. 빈 그릇을 하나씩 들고 온 아이들. 아이들은 온통 고기 생각뿐 연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염소를 잡기 전 몸에 성수를 뿌립니다. 염소가 물을 털어내기 위해 몸을 부르르 떨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갔다고 믿고 그제서야 염소를 잡는데요. 웬일인지 염소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이 지금 물을 뿌렸는데 물을 털어야지만 이제 계속 제사가 진행되는데 양이 지금 약간 긴장을 해서 물을 안 털고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염소도 자기 운명을 예감한 걸까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데요. 다급해진 어르신이 주문을 외워보지만 염소는 먼 산만 바라볼 뿐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물을 뿌린 다음에 그걸 이렇게 털어내는 다음에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염소가 물을 안 털어 긴장을 했는지 그래서 일단 그 제사 지내는 장소에 가서 다시 이제 물을 털도록 기다리고 계속 진행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소똥. 보통 말려서 뗄감으로 쓰지만 오늘은 제사상이 올라갑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광경이었는데요. 칠림의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바위 언덕. 우선 평평한 돌을 바닥에 펼쳐놓은 후 소똥을 작은 그릇처럼 오목하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소는 신성한 가축인 만큼 배설물도 더럽지 않다고 여기는데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린 후 다시 염소를 향해 물을 뿌립니다. 털이 흠뻑 젖어도 도통 털어낼 생각을 안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지쳐가고 제사에 참석을 못하는 마을 여인들은 배고픈 아이들을 달랩니다. 염소와 지루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렇게 2시간 정도가 흐르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메모리 카드 교체하는 중간에 물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뭐 다들 환호하고 하도 오랜 기다림 속에 아이들도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제 염소가 드디어 물을 털자마자 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아이들 표정이 천진난만합니다. 평소 어른들에게 밀리고 치어 맛있는 음식 맛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린이날인 셈입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지만 절차가 몇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염소 장기 색깔과 모양을 보면서 마을의 운세를 점치는데요. 드디어 고기 손질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귀한 쌀죽을 푸짐하게 끓입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 힌두교들처럼 이마에 붉은색 가루를 바르는데요. 불교와 힌두교 샤머니즘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쌀밥과 고깃국,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많이 기다린 만큼 반가움도 큰데요. 맛있어? 미토차? 미토차로. 미토차? 미토차. 미토차? 여기 지금 그 산악마을이기 때문에 옥수수 가루나 이런 게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후자, 그 제사임과 동시에 뭐 마을 축제처럼 양도 잡고 다 같이 그 제사 지낸 다음에 밥하고 고기를 나눠 먹는 거니까 밥도 귀한 음식이고 고기도 귀한 음식이니까 아이들한테 오늘 아주 잔칫날입니다. 세상에 아이들이 미소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또 있을까요? 전날 비가 내리고 더욱 쾌청해진 랑탕 계곡을 끼고 있는 칠레메 마을. 이 또한 매우 아름답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흘러내린 랑탕 계곡. 물이 꽤나 찬데 아이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합니다. 19살에 시집와 6남매를 낳아 키운 요제 타망 씨. 가족 식사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린 옥수수를 들고 동네 물레 방앗간을 찾았는데요. 아, 이거 진짜 빠르네요. 이게 지금 물의 힘으로 그 옥수수를 그 맷돌로 갈고 있는데 맷돌이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어요. 마치 전원을 연결한 것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맷돌의 힘은 계곡물에서 나옵니다. 나무판을 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면서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맷돌의 힘을 전달해 단단한 곡식도 곱게 갈 수 있는데요. 쌀이 귀한 산간 지역의 타망족 사람들에겐 옥수수가 주식인데요. 옥수수를 수확한 후 잘 말렸다가 이곳 물레방앗간에서 곱게 가루를 내어 죽을 쏘아 먹습니다.
सबै राम्रो छ त्यति काटाले राम्रो हुन्छ अनि हामी खाने मार्केटको डेरो सब त्यही टेस्ट हुन्छ अनि सिमी हामीले राख्यो भने सबै चीज राम्रो हुन्छ 조용하던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닭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장정 너댓 명이 나섰는데요. 다른 마을 사는 사위가 와가지고 우리처럼 닭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닭요리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 닭을 잡냐고 좀 난리가 났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잡았네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타망족 전통복을 잘 차려입은 요제 씨의 큰 사위 소남입니다. 멋있네요. Thank you. 요제 계란만 지나오는 일로 가고 또 이틀을 나가야 돼요.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예를 말하고 이분이 베네를 운바로. 추운 겨울 타망족 남자들이 입는 외투입니다. 약간 이게 묵직한 느낌은 드는데 크게 무겁진 않고요. 그 아주 따뜻할 것 같아요. 이 산악 마을에서 지내기에는 상당히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아요. 검정색에 이렇게 여러 색이 들어가니까 모던한 디자인 느낌도 나고 전통적인 느낌도 나고 투박한 듯하지만 화려한 자수가 인상적인데요. 복식을 공부하는 저에겐 재미있고 인상적인 전통복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을 하느라 바쁩니다. 장모가 사위를 위해 차리는 밥상. 우선 옥수수죽부터 끓입니다. 되직하게 익혀 주식으로 먹는데요. 이곳이 이걸 메밀로 하는 데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옥수수 가루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산악 지역에서 쌀이 많지 않으니까. 1년의 절반은 겨울인 이곳. 옥수수 가루도 배불리 먹긴 어렵습니다. 간운차? 아, 옥수수 누룽지네요. 얇고 바삭바삭한 게 쌀밥 누룽지와는 또 다른 맛입니다. 요마게고 덴도밭 가요바치 발요 분이 온사 모토 분이 온사 제레이 감간 못삭쳐 설리 럼도 온사 채소를 따기 위해 두 딸이 텃밭으로 향합니다. 가시가 있는 쇠기풀인데요. 앗볼사 언니가? 언니나 언니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가 가렵고 부어오릅니다. 아니 벌써만 애써리가 아니 또 포라루 잔차 같이 아니. 쇠기풀은 어린 순이 나오는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데요. 독성을 없앤 쇠기풀을 삶은 후 향이 좋은 산초 열매를 넣어 걸쭉하게 끓입니다. 혈액 순환과 감기에도 효과가 있어 약처럼 먹는다고 하는데요. 향이 진해 입맛을 돋우는데도 그만입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닭고기 볶음. 산초와 향신료를 넣어 누린내를 없애고 토마토와 함께 볶아냅니다. 손님 상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붉은 기장으로 만든 전통주입니다. 봄바. 고일에 간죠? 자르미나 멍실 부스마가 반성하네. 삶은 기장에 누룩을 넣고 숙성시키는데요. 보름 이상 발효시킨 후 뜨거운 물에 부어 마십니다. 모섬선이 모섬선 지수 봐고 별로 뭐 자루 시절만 간지 유가미 만든 자루 시절만 좀 살이 좀 내는 라 하는 거 뜨거워서 마시면 네 Cheers 뜨겁게 먹는 타망족의 전통주 맛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아
막걸리처럼 약간 시큼한 무슨 과일 곡물 맛도 살짝 나면서 그 술 맛이 좀 이렇게 아주 세진 않아요. 은은하게 나는데 맛있어요 아주. 타망족은 똠바를 출산한 산모에게 먹일 정도로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여기는데요. 그냥 우리의 그 빨대 같으면 이게 좁쌀이 다 들어올 텐데 이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끝을 막은 다음에 이런 데 홈으로만 그 이 술만 들어오기 때문에 좁쌀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약간 지혜로운 거죠, 이것도. 밑도사 중바사 반주 한 잔으로 분위기가 한껏 따라오르자 드디어 맛있는 밥상이 차려집니다. 백년 손님인 사위를 위해 특별히 만든 닭고기 요리도 넉넉히 담습니다. 덕분에 제 입도 호강하는데요. 넉넉하고 인심 좋은 요제 씨.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몫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엄마들이 항상 그렇듯 뒤늦게 한숨 돌리고 나서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아마도 뭐 물이 올라이 잔차, 아무 때서나 기계 사이에 본차, 기계 원을 삭사, 또 소비 사이에 본이 잔차. 비자진 메로 비자진 아버 이티 버루가르 람루가르 카네 카요 번에 메로 마음 전 액담 쿠시 온차 뭐 아게 타게 하게 나 타게 쿠자스 남아요.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타망족. 감사와 행복의 의미를 새삼 일깨우는 그들의 노래가 랑탕 계곡에 울려 퍼집니다. 좋아서 멋있어서 짜릿짜릿합니다. 얘랑 내 항조가라.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바이라 한번 남기는 거예요. 히말라야를 품은 아름다운 골짜기 랑탕 계곡. 그곳의 주인인 타망족을 만났습니다. 깊은 산속 전통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오지의 사람들. 수줍은 듯 낡은 미소가 아름다운 그들을 뒤로하고 또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치토한 국립공원입니다. 좋아서 멋있어서 짜릿짜릿합니다. 네팔 속 또 다른 네팔로 불리는 치토한. 이곳에는 정글의 맹수들과 풍토병의 위협 속에서도 숲을 지키며 살아온 타루족이 있습니다. 원시 생명이 꿈틀대는 곳, 야생의 땅 치토한으로 갑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남짓 날아가면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 도착합니다. 보통 네팔하면 만년설 덮인 히말라야를 떠올리지만 남부지방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푸른 녹음이 우거진 치투안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저 케이블에서 강을 건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네팔 중남부 지방을 흐르는 트리슐리강. 강폭이 넓고 물살이 센 이곳을 건너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합니다. 땡겨 힘내라. 뭘 걸어. 너무 좀 위험한 고개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이 땡기기엔 너무 힘든 줄을 지금 땡겨서 강을 건너요. 이 수단밖에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하루에도 몇 번씩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듯 케이블카를 탑니다. 왜 타이어 저기다 갖다 놨어? 달래러 가고. 수영 잘해. 여자 잼빈 빠르네. 야라부터리 난자.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생기거나 다리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밝으네요. 바람막이 하나 없는 케이블카. 건물 5층 높이 철제 구조물에 매달려 위태롭게 강을 건넙니다. 거친 물살의 트리슐리강. 힌두교의 시바신이 들고 있는 삼지창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헤어져 강변을 걷던 중 인근에 또 다른 케이블카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타고 건너가시려고요? 우리 마트 전차 가야지. 나오라 같은 아니 할아버지가 나무하러 가신다니까 저도 한번 좀 무섭지만 타보겠습니다. 타세요. 그래도 이 케이블카는 나름 모양새를 갖춰 조금 안심이 됐는데요. 그전에도 케이블카를 타봤지만 참 다른 느낌입니다. 풍경을 관람한 관광용 시설과 달리 이곳에선 나무를 실어 나르거나 학교나 일터까지 데려다주는 생계수단이었는데요. 쇠줄을 타고 흐르는 굉음이 긴장감을 더합니다. 케이블 하나, 얇은 케이블 하나에 의존해서 손 인력으로 당겨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데 이게 이제 그 다리가 없으니까 이게 그 강을 건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좀 아찔하고 무서운데 그 나무하러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트리슐리강은 네팔의 대표적인 하천, 나라야니강의 지류입니다. 티벳 고원에서 발원해 인도 갠지스강으로 흘러가는데요. 비옥한 옥토를 일구는 젖줄이지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어 이렇게 생명줄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아슬아슬한 이 하늘길을 매일 오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도착했습니다. 이거 저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당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줄 당기시라고. 왜소한 몸집의 슬라마 할아버지. 나무를 하기 위해 매일 이렇게 강을 건넌다고 하는데요. 맨발로 성큼성큼 산을 올라갑니다. 인근 마을에서 내려온 사람이 급히 밧줄을 챙깁니다. 강 건너편에 소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로프를 막 가져갔어요. 그래서 로프를 갖고 어떻게 소를 끌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데 아무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소는 어떻게 강을 건너올까요? 혹시나 케이블카를 타는 건가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밧줄로 소를 묶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당기는데요. 소가 제법 헤엄을 잘 칩니다. 줄로 로프로 목을 연결해가지고 소가 헤엄을 치는데 흘러가지 않고 방향 잘 잡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서 순식간에 소가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기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그러네요. 무사히 땅을 밟았습니다. 힘겹게 강을 건너온 소가 허겁지겁 풀을 뜯는데요. 이 소가 왜 일로 건너온 거예요? 기념이라고. 아, 돈 주고 사갖고 오셨구나. 누나이, 제 구름이 좋니? 구름 알아, 나니 병서. 누가니 구름 좋니? 큰 재산 하나 마련하신 것 같아요. 우유도 짜 먹고. 새끼 나면 그것도 이제 또 재산이 돼서 팔으실 수가 있고 또 농사일도 이 밭 갈 때 산이니까 논은 없을 거고 밭 갈 때도 사용한다고 하네서 큰 재산 하나 이제 구해 오신 거예요. 소 한 마리 값은 우리 돈으로 8만 원. 저 멀리 보이는 산속 마을이 새로운 보금자리인데요.
마침 그 마을에서 내려온 청년을 만났습니다. 학교에 시험 보러 가요. 예, 지금 이 자전거 타고 가시려고요. 사이클만 다닐라고 말고. 예, 자전거. 여기를 자전거 타고 어떻게 건너가요? 사이클 거슬 내는데. 아, 저새 러천이 쪼러 주네란 주네란 길자. 많은 학생들이 꿈을 안고 이 케이블카를 탑니다. 산간오지 마을을 벗어나 또 다른 세상으로 희망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는데요.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바이 한번 난디 노래. 아, 무슨 묘기 보는 것 같으네요. 와, 정말 훌륭합니다. 안정감 있네요.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던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자전거 무게 때문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네요. 강 건너 큰 마을에 살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개걸는 바보 걸레분 떠는 버리고 넌지와 넌지 빨분 버리고 가는 버리고 그래 고다 서이노 기능을 개방니 서베노. 이들에겐 케이블카의 쇠줄이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인 셈입니다. 슬라마 할아버지가 매일 이곳에 오는 이유, 장에 내다 팔 땔감용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몸집만한 나뭇짐을 등에 지고 오르는데요. 엄청 무겁습니다. 장작 더미 무게만 30kg. 가파른 산길이라 제대로 걷기도 쉽지 않은데요. 매일 이렇게 산을 오르는 할아버지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겁네요. 좀 일하는 복장으로 와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흰 옷을 입고 여행하다가 할아버지 무거운 걸 어떻게 드세요? 아, 기억나네. 목을 버렸네. 여기 생각해 봤어요. 안 버려. 거의 마지막 40분이 혼자. 거의 뒤에 혼자. 거의 40분이 혼자. 할아버지도 한참 젊고 운동을 하는데도 무거운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이. 건강하시고요. 네, 저 가겠습니다. 네, 나마스테.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트리슐리 강의 사람들. 그 고단한 일상을 뒤로하고 또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네팔의 테라이 평야지대. 그 비옥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마헨드라 고속도로를 따라갑니다. 동쪽 빔다따에서 서쪽 메치나가르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이웃나라 인도와의 교역량이 엄청납니다. 네팔 중남부 나라야니 지구의 중심도시 바라푸르. 인도에서 들어온 물자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도시입니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상업의 중심지답게 활력이 넘칩니다. 여기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 치트완 국립공원 아주 조용한 지역이지만 거기로 향하는 큰 도시입니다. 아주 번잡하고 이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아주 뭐 정신없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난 지 30여 분. 어느새 싱그런 초록빛 시골길이 펼쳐집니다. 멀리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린 나라야니 강을 따라 비옥한 농지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메마른 북부 고원 지역과 전혀 다른 지푸른 녹음이 우거진 곳, 치트완입니다. 울창한 수풀을 터전으로 수많은 야생동물과 인간이 평화로운 공존을 이어가는 곳인데요. 인도와 국경을 접한 지역, 하르나리 마을에 사는 타루족을 만나러 갑니다. 오전 9시, 집집마다 아침 준비로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공부하고 있네. 등교 시간이 10시라
아이들이 한창 숙제를 하는 중입니다. 몇 살이야? 부끄러운지 눈도 못 마주치는 아이가 무척 귀여웠는데요.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 공부가 한창입니다. 여기는 일자를 구자처럼 쓰네요. 우리가 쓰는 숫자하고는 2하고 3은 좀 비슷한데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네팔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고유의 전통 숫자를 사용합니다. 맞아. 그래서 여행자들이 달력을 보거나 상점에서 돈을 낼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봐. 시험 잘 봐.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이 참 예뻤는데요. 마당 한켠 공작새가 눈에 띕니다. 숲에서 빠져나와 마을 여기저기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데요. 공작은 힌두교에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자주 등장하고 뱀의 천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네팔인들이 신성시합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던 중 집수리가 한창인 가옥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의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글 갈대와 대나무, 진흙으로 지은 타르족의 집, 부뚜막 같은 세간사리도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바깥은 좀 무더운 지역인데 여기는 상당히 시원한 것 같아요. 이 자연 재료하고 뭐 이렇게 나무를 엮어서 그늘 지면서,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진흙을 이제 바를 거래요. 그래서 진흙을 이제 아직 안 바른 상태고 여기 집을 짓기 위해 잘 말려둔 갈대 줄기입니다. 촘촘히 정글 갈대로 외벽을 치고 여기에 진흙을 덧칠하는 겁니다. 호랑이가 출몰하는 정글 속 위험을 무릅쓰고 진흙을 퍼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돌집보다는 못해도 단단한 담벼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를 앞두고 집수리를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선 단단한 진흙을 부드럽게 만든 후 뭔가를 넣어주는데요. 질척한 느낌이 범상치 않습니다. 여, 어린애게? 말도 못해 어린애? 흙을 잘 섞이게 하고 틈새 없이 견고한 담벼락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는 바로 소똥입니다.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색깔도 느낌도 좀 이상했지만 바쁜 일손을 거들기 위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걱정했던 냄새가 나지 않아 별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잘 바르고 있나요? 어렸을 때 진흙 그 차를 깎고 노는 느낌이고 부들부들한 게 좋네요. 소똥을 바르면 벽에 틈이 생기지 않고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갈대나 볏짚으로 지붕을 얹고 흙벽을 짓는 타르족의 집. 우리네 초가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역시 소똥이겠죠. 타르족에게 소는 큰 재산입니다. 버릴 게 하나 없는 귀한 가축인데요. 아침에 소똥을 밟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여깁니다. 잘생겼네 아주 시커멓게. 물소떼. 물소떼가 지나가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소똥을 담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바닥에 흙은 털어버리고 소똥만 정성스럽게 모읍니다.
우리네 골목길 두부장수 종이 울리면 엄마 심부름을 나갔던 아이들처럼 타르송 마을에서 소똥 수거는 아이들 몫입니다. 며칠 모아놓은 소똥이 한 무더기 담벼락을 수리하는 요긴한 재료가 됩니다. 무더운 치트완의 한낮 물가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완전 여기 들판이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집 외갓집처럼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추억이 나네요. 큰 누나가 막둥이 동생 시키는 것까지 우리네 예전 모습과 여러모로 닮아 있는데요. 이것도 익숙한 모습이죠. 나무 태운 잿물로 설거지를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깨끗이 씻은 냄비에 흙을 바릅니다. 장작불 그을음이 덜 생기고 쉽게 씻을 수 있어 흙을 발라준답니다. 내륙 국가인 네팔에서 생선 구경하긴 쉽지 않은데요. 인근 라프티 강에서 건져 올린 민물고기로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한쪽에선 생선 조림에 쓸 양념을 만들고 있는데요. 인도식 향신료 마살라, 마늘과 고추를 다져 넣습니다.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음식 문화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손님상을 차리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손질한 생선에 강한 가루와 고추, 마늘 양념을 한 뒤 간이 배도록 재워둡니다. 냄비 속 음식은 녹두로 만든 스프 다리입니다. 맛을 보라며 한 입 덜어주시는데요. 내 한 조가라. 아 뜨거워요. 미토차? 뜨거워요. 끓은 거. 미토차? 미토차. 미토차.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생선 조림을 만듭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양념을 듬뿍 뿌려 조리는데요. 타르족의 전통 음식 마차 떠르까리가 완성됐습니다. 양념이 잘 배어든 생선을 한 입 먹어봤는데요. 담백한 게 너무 맛있는데요. 비로차게 차이 나니?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안 짜고 안 맵고 아주 맛있어요. 하나도 안 매워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 매운 음식 같은 거를 되게 즐겨 먹는 분들인데 옛날에 뭐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에 그 말라리아 같은 거를 매운 음식 때문에 극복을 잘 해내서 여기 정착하게 됐다라는 그런 유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맵게 드시는데 또 제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맵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미토차! 미토차! 녹두와 마늘, 고추, 푸른 채소까지 타르족은 자신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식습관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리아가 창궐한 정글 속에서 오직 타르족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건강식,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콩 요리 두부 좋아하는데 예, 너무 맛있습니다. 항상 다른 먹어도 미토차? 예, 미토차. 그런데 외지인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나 맛있는 거 먹냐고 바빠요. 위성 TV를 보는 집이 여럿 생길 정도로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않는 타르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좋은 풍습입니다. 아니 4살 안 고속에 4살만 때 처리 보내 남자. 아, 7살 때 여기저기 이 지역에 좋은 풍습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7살에 했대요. 대단하죠.
अब ला मनमा त लाछ नि अब के गर्ने अब दियो जा दियो बाबामाले त्यही बस्न परे हाल्यो बाबामाको इज्जत जान्छ दाजुभाइहरुको इज्जत जान्छ अर्को सँग भाग्यो भने बुरि깊은 관습과 문화는 쉽게 달라지지 않죠. 부친상을 당한 청년이 상복을 입고 걸어갑니다. 조문을 하기 위해 찾아가 봤는데요. 네,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명복을 빕니다. 예. 카투만두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미망인 아내는 닷새째 금식 중인데요. 일손도 멈추고 식사도 거른 채 12일 동안 허락되는 것은 오직 애도뿐. 미망인의 비통한 표정이 슬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지금 상을 당하셔서 상당히 이제 얼굴이 많이 무거우신데 물론 슬퍼서 당연히 슬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얼굴 상태가 안 좋으신 것도 있지만 또 독특한 풍습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금이라든지 고기 종류라든지 여기서 주식이 되고 좀 이렇게 생기를 돕게 하는 유채꽃 뭐 씨나 기름 종류를 전혀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유도 우리가 우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유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닷새째가 됐는데 12일 장이니까 계속 이런 상태로 12일 지내시는 거죠. 마당 한켠 벼모종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창 모내기를 해야 할 시기지만 엄두를 낼 수가 없는데요. 이름이 베투라고. 아버 떼고 보내봤지. 아버 두고 버렸어. 두고 버렸어. 두고 버리고 가는데 우리나라 높는 사기나 아버 함이 섭외 자나 거이라 함이 소유 거였음. 섭외 자나. 아, 거기 좀 이 돌고 거이라 아니 함이 소유 거이라 아니 섭외 자주 파리라 아니 아빠 너무 거티를 많이. 아니 그게 아 베리 떼고 보니 엄청해. 아니 떼 함이 소유 거이라 까마로 아니 거.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유족 대신 모내기를 하는데요. 슬픔은 나누고 일손은 보태는 이웃들의 마음 씀씀이가 참 따뜻해 보입니다. 마을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곳, 치투한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그 마을이고요. 바로 길 하나만 두고 여기는 치투한 국립공원 정글인데 여기 이제 정글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동물이 못 넘어들어 철망이 있거든요. 이날 사다 누구리나 단 첫째가 사면 안 누구리나 다다 해리 배안나 아니. 거기에 박 아다 박 되게나 사다 치타를 하린 하디. 거기에 거기에 빨리 파티 먹어. 박 되게. 누구리나 다다 해리 아니 액진 해리 라텐데. 액진 해리 아니 우다 정글 뒤로 빠진 아임. 무섭진 않으세요? 이런 맹수들이. 나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픈 바도 수이스 있니? 아니 그 앞에 바도 좀서. 치투한 국립공원에는 벵골 호랑이 6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요. 비옥한 땅과 울창한 정글, 타르족과 호랑이의 위태로운 동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투한 국립공원의 동쪽 관문인 사우라하 지역. 아시아 최대의 생태계 보존 지역인 치투한 정글을 탐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특히 코끼리 트레킹 유명한데요. 마침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코끼리를 만났는데요. 이 마을에만 50여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시선에 긴장한 듯 귀를 펄럭거립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곳에서 코끼리는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재산인 만큼 애지중지하며 돌보는데요. 코끼리 식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과 소금과 당미를 함께 넣어 볏짚으로 감싸는데요. 일명 코끼리 샌드위치입니다. 노랫말처럼 먹이를 주면 코로 받아 꿀꺽 잘도 먹습니다. 하루 200여 개가 넘는 코끼리 샌드위치와 160리터의 물, 250kg의 나뭇잎을 먹어치우는 개식갑니다. 코끼리가 아프기라도 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함께 잠도 자고 식사도 하면서 동거동락하는데요. 인간과 동물의 생존 경쟁이 치열했던 원시의 땅 치투안. 문명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치투안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코끼리 정글 트레킹을 할 수 있다는데요. 코끼리 트레킹은 수컷은 못하고 온순한 암컷이 평균 60살까지 한다고 합니다. 코끼리 수명이 사람처럼 길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나이도 많네요. 32살짜리 루파칼리라는 코끼리래요. 관광객들이 코끼리 등 위에 올라탑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됐는데요. 눈부신 초록빛 대지, 벌판을 지나 숲지를 건너 치투안 정글 탐험에 나섭니다. 네팔의 구릉지대, 그 드넓은 평야를 따라 치투안 국립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야생동물 서식지로 네팔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984년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히말라야 고원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치투안에서 렙티강을 이룹니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한 물줄기는 유유히 흘러 인도 갠지스강으로 접어드는데요. 정글을 투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이른 아침에 가면은 악어나 여러 동물을 볼 확률이 높다래서 이른 아침을 먹고 지금 7시에 출발을 해서 정글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고 고요한 렙티강. 나마스테. 부지런한 뱃사공들이 치투안의 아침을 엽니다. 통나무 카누 여행은 정글의 속살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새소리 물소리만 들리는 이곳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몸을 정갈하게 씻기 위해 일찍부터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450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치투안 정글, 벵골 호랑이와 웹불 코뿔소, 표범 같은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원숭이, 사슴, 악어 등 수많은 야생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치투안은 멸종 위기종인 웹불 코뿔소의 서식지로 유명한데요. 건강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뿔을 노리는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수십 미터씩 자라는 사라나무 아래 울창한 관목과 수풀이 우거진 치투안 정글. 한 시간쯤 걸었을까요?
국립공원 가이드의 손짓에 목소리를 낮추고 몸을 숙입니다. 바로 거기에 웹불 코뿔소가 있습니다. 시력은 약하지만 후각이 예민해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데요. 한낮에는 웅덩이에서 몸을 식히고 새벽이나 오후에 먹이를 찾아다닌답니다. 코뿔소를 처음 보는데 덩치가 엄청나고 갑옷 같은 걸 입은 것 같고 시커먼 게 정말 멋있습니다. 예, 그 생각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좋아서 멋있어서 짜릿짜릿합니다. 여행자를 흥분시키는 두툼한 갑옷과 거대한 몸집의 코뿔소. 물 웅덩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가이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기한 광경이랍니다. 불교 경전에도 등장하는 코뿔소. 무쏘이 풀처럼 혼자서 가라. 그 유명한 문구처럼 정글 속을 누빕니다. 치투한 정글에 사는 웹불 코뿔소는 약 400마리. 한때 멸종 위기까지 갔지만 1980년대 이후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개체 수도 늘어났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점점 사라지는 야생동물. 생명의 땅 치투아는 상처받은 그들을 말없이 품어주고 있었습니다.